처음엔 그런 정도로 그냥 살짝살짝 거의 칠했으면 또 옆으로 돌려주셔서 네. 조금씩 조금씩 패턴 좋습니다. 지금은 스프레이 아낄 때가 아닌 것 같아요. 100화만 안 뜨면 되니까요. 네. 이런 거리 항상 유지하시고. 네, 아래쪽도 좀 해주시고. 한 번에 다 안 뿌려도 되니까 이 정도 해놓으셨다 좀 그다음 그 사이에 이제 힘드세요. 힘드시면서 보시다가 어느 정도 말랐다 싶으면 아까 뒤부터 다시 또 이런 데 또 사이사이도 좀 뿌려도 네 그런 데도 해주셔야 하고 골고루 그 사이사이 뿌리실 땐 약간 좀 가까이 가셔야 돼요. 틈새로 들어가야 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겁먹지 않고 뿌리면 됩니다. 이게 공부가 진짜 많이 되네요. 저도 이거 캔스프레임 미친듯이 뿌려보면서 알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이런 게 제일 난이도 높다고 하셨잖아요. 예. 한번 해보니까 공부가 좀 많이 되네요. 근데 두 번은 안 하고 싶은데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그러니까 기초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바닥에 놓고 뿌리는 식이어서 바닥에다 뿌리면은 골고루 못 뿌려요 이게. 저 그 예전에 그 총 도작 혼자 그 인터넷에 예. 있을 때 카톡으로 예. 여쭤보면서 하더라 현대했던 거 있잖아요. 예. 그게 저걸로 해가지고 완전 네. 개판 났었어요. 혼자서 저기 화장실에서 쪼그려가지고 깔아놓고 뿌렸더니 이제 이렇게 뿌리다 네. 보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떡지을 개판 주더라고요. 네. 특히 저도 막 줄줄이 막 흘러내고 그랬었어요. 이거는 근데 진짜 마감재를 두껍게 뿌리는 욕심을 아예 버려야겠네요. 네. 살살 뿌리고 놔뒀다가 한 10분 있다가 또 뿌리고 그러면 되니까요.